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이 놀라운 기도, 수많은 공격과 도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돌파한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룬 그런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은 기도 응답 직전이 가장 치열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는데요. 사단의 공격이 언제 가장 치열하냐는 것이죠. 결국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기 직전에 가장 치열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점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점점 더 길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우리가 기도의 피치를 높이면 마귀도 공격을 더 해온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는 것이냐? 누가 버티고 누가 이 지속적인 공격을 끝까지 이기고 기도로 더 돌파하는 쪽이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엄청난 일을 이뤘지만 기도했다고 순탄한 길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뿐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이 한결같이 겪었던 것은 가장 응답이 가까운 시점에서 가장 공격도 셌고 절망도 셌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절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저 자신도 가장 큰 응답, 놀라운 응답이 있기 전에는 항상 가장 큰 어둠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다 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기도도 그만두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항상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이 교회 문을 닫아야겠다 하는 생각과 그 마지막 정말 그 이런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가장 놀라운 것은요, 그런 아주 심지어는 교회 문을 이제 내 손으로 닫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일을 이기고,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지나가고 나면 큰 응답과 은총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참 기도에도 뚫리지 않고 또 여전히 어렵고 또 참 씨름하고 있는 이 제목들 가운데 때론 놔버릴까, 이제 도망가 버릴까, 이제는 그만둘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앞둔 그 고지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가장 지금 공격을,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6장을 전체를 참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이때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 지금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뭐만 남았냐?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건축하는 쪽에서는 문을 언제 달죠? 제일 마지막에 답니다. 문을. 문짝부터 달고 공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문짝을 다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엄청난 공격 가운데 이제 문짝 거의 공사의 마지막에 와 있는, 그런데 지금 사단의 공격과 적들 공격이 얼마나 치열하냐는 것이죠. 한번 느헤미야 1장부터 지금까지 온 공격을 정리해보면요, 처음에는 그들은 어땠죠? 우리 살펴봤죠. 막 놀려댑니다. 네가 예수 믿어서 뭐 잘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갈 것 같냐, 네가 쌓은 성이 얼마나 견고한 것 같냐, 느헤미야 여우라도 앉으면 다 주저앉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근데 끄떡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그만둬라,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공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결단을 내리면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피치를 올립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 다음에는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리더인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사이를 이간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인 공격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 팀의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공격으로 똑같이 고통받고 조롱합니다. 우리 교회를 조롱합니다. 우리 가정을 조롱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그거로 안 되면 이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으로 또 우리 주변을 통해서 협박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로 안 되면 이제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나는데 점점 가정이 해체되는 것 같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리더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공격을 어떻게 이기고 끝내 승리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공격을, 또 6장에 나오는 공격을 보면요, 직접 공격하는데 반복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나오라는 거예요. 만나자. 근데 오노평지라는 곳으로 끌어내서 만나기 원하는데, 이 오노평지가 어디냐면 공사장, 지금 느헤미야가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2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자꾸 불러내요. 만나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곳에서 납치하거나 남몰래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의 공격은 마지막 때 반복적으로 같은 것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한 번 유혹을 피하니까 어떻게 하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매달렸다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나와 동침하자, 매일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여기 나옵니다. 6장 3절.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어. 나오라는 거야. 2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하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자, 이 말이 나오죠. 그들은 네 번씩이나 똑같은 전갈을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반복적으로 올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한 번은 이겨요. 아, 이까짓 거 한번 이겨보자. 근데 똑같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이 와서 아, 전사님 이제 떠나겠습니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근데 또 생일 전날 와서 또 두 명이 와서 예, 이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와서 또 같은 방법으로, 또 와서 또, 그러면요 쉽지 않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사단의 방법을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한 번에 큰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으로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것이랑 모르고 당하는 것이랑은 천지 차이죠. 반복적으로 네 번이나, 여러분 한 번 거절했으면은 다른 방법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똑같은 편지를 똑같은 방법으로 네 번씩이나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기를 떨어뜨리냐는 것이죠. 이런 공격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떤 사명을 맡거나 직분을 맡거나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때 반복적으로 나를 흔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로 우리는 그때 간파해야 됩니다. 아, 이 배우의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흔들림 없이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자세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두 번째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괴롭히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 루머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자, 6장 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도 시작. 다섯 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건 뭐냐면 오픈 레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전달하면서도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열린 편지. 그러니까 뭐예요? 소문을 내는 인봉을 한 편지는 받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편지를 네 번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니까 오픈 편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당신과 시작.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어.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겟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어.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어.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왕에게 신임을 받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예언자까지 세우고. 그러니 이 소문을 왕께도 전하겠소? 그러니 그 전에 만나서 나와 이야기를 합시다. 협박하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6장 8절 우리 다다음 말씀 같아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을 했나 볼까요? 자, 8절 나는 그에게 시작.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오.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일축해버린 것입니다. 쫓아다니면서 그래 만나야겠다, 만나서 어제 해명을 하고 한번 결판을 지어야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런 적이 없소. 간단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작전은 우리가 자꾸 신경을 쓰고 낙심해서 Their hands will get too weak for this work. 우리를 김 빠지게 하는 것이죠. 힘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But I prayed. Now strength my hands. 주님,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제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거짓 소문을 내는 자, 거짓말하는 혀, 그 전 슬라이드입니다. 잠언 6장 16절 우리 새벽에도 나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옛 일곱 가지가 있다.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내가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성을 건축하는 일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작전은 자꾸 믿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마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들이 이제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예언자까지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와, 이때는 정말 저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청년 교회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제일 상처가 되고 마음 아팠던 일이 한 가지, 그리고 지금도 그게 문득문득 기억이 나는 이유는 그게 아마도 제일 힘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뭐 우리 청년들이 뭐 무지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뭐 술 퍼마시고 뭐 또 그런 또 청년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런 거는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 이참 문제 리더분이 무슨 예언 기도를 받고 온 거예요. 예언 기도를 받고 와서는 저와 아내를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뭐 그런 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기도를 가지고 이 목회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 그게 마지막 공격이구나. 여러분, 느헤미야를 흔들기 위해서는 야, 이거 느헤미야는 흔들릴 사람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어지간한 공격으로는 흔들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했다고 해야지 흔들리겠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죠? 2, 3일을 그 예언자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문불출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 집을 심방 갔습니다. 그 집을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성전문을 걸어 담급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기도했던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 하시던 일 중단하고 성전으로 숨어 오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느헤미야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지금 신분으로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다 치밀하게 계획된 겁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2, 3일부터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했던 것부터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했던 말도 두려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두려워서 떨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참 간악한 수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간파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12절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오면요 우리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도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11절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단호하게. 너무 멋진 사람이죠. 자, 그리고 간파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 돈 있는 사람들이죠.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13절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영주권 가지고 고민 많이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좀 권유를 했어요. 소위 가라로 좀 세금 보고를 만들면 안 되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종교비자를 다시 해야 되는데 종교비자 서류를 내야 되는데 뭐 다 안 되는 것들이에요. 뭐 W2 이걸 내렸는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W2 하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더군다나 뭐 더 그 오래전에. 그러니까 목사님들부터 교육자를 W2 갖고 오랬는데 제가 뭐 그 안 되고 있는 교회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라로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신학교 졸업증명서를 가져오라는데 제가 졸업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또 가라로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유혹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했더라면 얼마나 나중에 큰 책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이런 타협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무법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반드시 독사같이 돌아와서 우리를 목덜미를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민국에서 디나이얼 왔죠. 아무것도 안 보내고 그냥 할 수 있는 서류만 보냈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예, 뭐 인터뷰도 없이 그냥 편지가 와서 영주권을 찾아가라고 했으니까 참 정말 이해가 안 가. 하나님께서 그때 생각했더라면 좀 아찔한 것들이 있죠. 생각해보면 아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법하고 또 거짓말하게 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마지막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NO, 난 도망가지 않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셨어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 방법은 아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겠는데요, 이것이 아마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오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인간을 유혹하는 마귀는 똑같은 존재예요. 그 방법은 항상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방법이나 수천 년 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서 무엇하면 이 사람을 넘어뜨리겠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영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사단의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반복적으로 흔들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을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줘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기하고 도망가라.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것처럼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이겼던 방법으로 오늘 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돼요. 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세상의 공격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선으로 달려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를 흔드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렇게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뭔가 길을 열어주시고 뭐 증거를 주신던가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이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생활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완수해야 됩니다. 완수하는 순간 알게 돼요. 응답을 받는 순간 알게 돼. 중간에 포기하고 혹은 두려워해서 편법을 쓰거나 그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가봐야, 가보면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때 포기했더라면 여러분께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를 하지 않고 이겨보니까 오늘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기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이기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넘어지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승자는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끊어야 승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 저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붙들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이여,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우리를 모함하고 루머를 만들고 반복적으로 흔들고 쥐흔들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어떤 공격과 대상보다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해서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편지를 보고 부들부들 떨어서 아 그래 좀 만나고 와야겠다, 만나고 와야겠다 했다면 이 52일에 마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가 약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친 거예요. 성전에 가서 숨으십시오 했으면은 마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2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사단이 바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를 자꾸 흐트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디스트랙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디스트랙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을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마쳤습니다. 16절 그때 원수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원수들이 시작.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달려갈 길, 그 경주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성이 쌓여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방어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예배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이거 마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극심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 성을 완수하게 되면 마귀의 공격은 좌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것. 그래서 빨리 그 응답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지루한 싸움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응답 받는 겁니다. 그때 저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아, 이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구나. 아,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했는데 아, 실패로 돌아갔구나. 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아, 실패했구나. 이를 갈며 저들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도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 직전이 가장 치열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기 가장 직전이 가장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정말 좋은 샘플이 뭡니까? 하나님, 제 손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 나는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대치 된 거예요.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 하나님이, 주님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십시오. 저는 저들 붙어서 싸울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향해 집중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는 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